유쾌한 대결 뭐대? 뭐? 뭐냐고? 이게 뭐냐? 뭐야? 교양 만남의 유일한 품격 교양이 좔좔 흘러넘치는 전문가 직강 코너 유쾌한 대결 뭐대 뭐. 오늘은 다시 돌아온 건강 대 건강입니다. 자, 오늘도 품격 있는 두 닥터. 품격 있는 닥터 닥터. 네, 이분 앞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죄송스럽습니다. 네. 소림사 무술을 하고 있네요. 한약계 만담꾼 김문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저 여기 오면 네. 아, 배꼽을 일단 이제 빼놓고 시작을 네. 해야 되거든요. 아. 매주 좀 볼 수 없습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매주 나오실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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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선생님이 막 노래를 하시잖아.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근하게 웃음을 웃고 계시는 네. 저분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우, 김선미 네. 교수님. 교수님, 네. 이런 분위기. 네, 이해해 어떻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적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적응해야죠. 아까부터 눈빛이. 네. 인간들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인간들이야. 네. 내가 여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네네. 왕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네. 큰 쪽은 되게 정확한 정보를 아.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할 말을 다 해주시는 그런 네네네. 닥터 분이시라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예, 예, 그럼요. 네. 오늘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우리 교수님 다 설명 듣고 네. 오셨죠. 아, 그렇죠. 네. 대결하시는 건데. 네. 네. 아니 자신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세 분 뵈니까 네. 자신이 확 없어지는데. 횟집 가면은 막회 있죠. 막회. 네. 네.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우리 막 싸요 그냥. 네. 네. 어제 마침 먹고 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회덮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문호 원장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추석 연휴 때 네. 보통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손목 꺾기 운동이라든지 땅파기 운동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손목 꺾기는 네. 뭐야? 그 술, 잔, 예. 땅파기는 예, 제 자치기 보통. 네, 자치기 네, 땅도 파내고 가끔 저 요즘 물도 파내고 예. 성격 안 좋아져서. 근데 이제 제가 둘째 딸하고 큰 딸이 다섯 달 터울이 있는데 아, 큰애는 지금 몇 살 몇 큰애는 고3인데 작은 애가 중1이에요. 아, 예. 한참 이제 좀 제 교철 떠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살이기 때문에 떠나기 바로 네.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애들은 이제 아빠랑 가까워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긴 연휴 동안 거의 같이 있는 쪽으로 네. 보람찬 추석을 보내고 보람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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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추석에 어떻게 연휴 같이 보내시면서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지만 남편이 떨어지기 싫어서요. 네. 출근을 못할 뿐. 저희 딸이, 제가 저희 딸의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아빠랑 결혼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큰 비밀 하나 알려 주셨어요. 네. 뭘요? 아빠는 벌써 결혼했다. 아, 큰 비밀.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네. 네. 충격적인 사실을 네, 새로 공부하셨네요. 연휴 내내 딸이 열흘 동안 울고. 아, 울어요. 아, 진짜요? 네. 인터넷에. 엄마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인터넷에 어떤 아기가 막 네. 울어가지고 엄마가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아빠가 벌써 결혼을 했대. 막 우는 게 그게 사실이구나.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딸내미들 네. 아, 오늘 저 김선민 교수님의 네네. 또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조곤조곤 하실 말 다 하시죠. 그러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치열한 맞대결을 펼쳐볼까요? 네네. 요즘 뭐 여전히 예, 저도 사실 명절 후유증 때문에 요즘 그 몸이 몸살도 나고 네. 그래서 그저께 이제 링거도 맞고 그래서거든요. 무슨 몸살?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여자들이. 네. 특히 이제 과도한 가사일과 예, 장시간 운전으로 이제 예, 머리, 어깨, 네. 무릎, 발, 발바닥까지 안 쑤시는 데가 없죠. 맞아. 발바닥이 왜 쑤시는 게 몰라? 족저 근막염이라. 네. 네. 너무 쪼그려 앉아서 일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시고 이제 한의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깨 통증 50견. 아, 50견. 오, 제대로다. 네. 통증 네. 50견.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50견 어깨 통증 뭐 이런 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야 어깨 통증 50견 요거 네. 이야기 갑니다. 김선미 박사님. 50견이라는 거는 그 어깨 아픈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어깨 아픈 게 어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이게 몸통에 붙어 있잖아요. 팔이 덜렁덜렁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관절이 여러 가지 어깨도 있고 팔목도 있고 손목도 있고 많은데 어깨하고
이 고관절이라고 이 엉덩이 이쪽에 두 군데만이 회전근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180도, 이 360도가 다 도는데 네. 그래서 여기가 특히 고장이 많이 나고 50견, 고십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면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원인은 제일 그 원인이라고 하면 모른다는 게 또 가장 네. 큰 원인인데 아. 2차적인 원인도 있고 그렇지만 아. 뭐 갑상선이나 아니면 네.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어깨는 아 그렇구나 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을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운동을 과하게 뭐 아, 이렇게 우리 김원장님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2차적인 원인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모르는 새 어느 날 갑자기 아프고 운동을 못하겠고 이러면서 생기는 50견을 예.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치료를 일단 초기에 받으면 조기에 네. 빨리 낫고 저절로 낫는 경우도 한 뭐 60% 이상 되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자다가 이렇게 어깨를 잘못하면 너무 아파서 깰 정도로 아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픈데 그거를 참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치료는 주사치료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는데 절대로 내가 너이기나 나이기나 너 죽고 나 죽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 뭐 아픈 진짜. 거를 운동으로 맞아요. 의지로 네. 그 고혈압도 마찬가지 고혈압도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데 네. 아버지 혈압약 드세요 제가 의사지 않습니까 네네. 아버지 혈압약 드세요 내가 무슨 혈압약이야 그렇지 혈압, 대부분 내가, 그러시죠 네가 이기나 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죠 그게 식이요법으로 난 조절한다 식이요법으로 조절한다 운동으로 한다 운동으로 살 뺀다 그게 절대로 물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안 하면 안 되세요 네. 기본이지만 절대로 내가 여기까지 밖에 지금 한 80도까지 올라간다 그럼 네. 그 이상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하에서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아. 예,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쉬면서 운동 그러니까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나 아, 아주 심한 경우는 그리고 수술 나중에 뭐 6개월 이상이나 수술이나 이런 결론은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는 아니다. 오기 부리지 마라. 네네. 네. 휴식이다. 그러니까 네, 윤복희 선생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무슨 얘기? 잊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이거 안 돼. 네네. 느끼지 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게 아닙니다. 예. 김은호 박사님. 네. 김선희 교수님께서 상당히 그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네. 절대 어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자, 뭐냐. 어깨 근육은 우리 저 닭발이나 닭다리 있죠. 네. 뜯어보면 안에 가는다는 근육들이요. 네, 이렇게 있죠, 있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칭으로 막 설켜 있고 예, 예,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예. 네가 이기나 내가 막 얽혀 아,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쉽다. 얽혀 있거든요. 이렇게 얽히얽히 설켜 있는 가는 근육과 다발들이 묶여 있는 게 네. 이제 어깨 근육이에요. 어깨 근육. 또 고관절 엉덩이 네네. 근처.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손상이 됐는데 일부가 손상이 돼서 나 움직이기 싫어 움직이지 마 해서 통증이 생긴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통증이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봐서는 네. 아까 김세미 교수님께서도 앞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때문에 어깨가 뭐 올 수 있는 예, 예. 그게 뭐냐면 혈액의 탁도가 올라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혈액의 탁도가 올라가도 어깨가 먹고 살 피는 남아 돌아요. 네. 근데 이제 45이 넘어가면 호르몬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은요. 탁도가 올라가면 어깨가 먹고 살 피가 조금씩 부족해집니다. 각자 먹고 살 걸 각자 먹고 살 걸 이게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네.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 안 올라가는 거. 어깨 관절이 워낙 얼기설기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만 피가 덜 와도 근육이 육포가 돼버려요. 마사지 받으러 가면 막 등 마사지 해준다 그러고 막 팔을 꺾어 네네. 뒤로 막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시원은 합니다만은 그 다음 날 몸살 나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마사지 요즘 마사지샵들이 꺾지는 많잖아요. 네, 마사지를 참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경락 마사지 말씀하시잖아요. 경락은 피부 얇은 밑에 이렇게 쓰다듬듯이 있습니다. 네. 막 문지르는 건 그냥 마사지가 아니고요. 그냥 말만 경락 마사지고요. 그냥 문지르는 마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옛날에 입 들어가게 해준다고 경락 마사지 했는데 따귀를 눕혀놓고 양쪽 싸다구로 50대씩 왜 그래? 입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쵸. 뭘 막 부어가지고 더 나와 나선호 씨 한번 해볼래요? 뭘? 경락 얼굴 작아져 어디서 자대기를 때리려고 아까 이제 50견에 관한 이야기 네. 어깨 통증에 관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제 좀 짚어주신다면 우리 네. 저 김원 원장님께서 네네. 그 예방하는 뭐 방법이라든가 예방한 체조 좀 가르쳐드릴게요 네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네. 네.
자, 딴 거 아니고요. 자, 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세를 반쯤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주먹지고 이제 예, 그 알통이 수평이 될 정도. 네. 알통이 수평. 예. 예.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45도 내려오신 상태. 네. 요 상태에서 앞으로 쭉 와서 팔꿈치를 붙여보세요. 잘 안 붙죠? 붙으시네? 젊으셔. 요거 34에. 네. 아이고 젊으세요. 30살이에요. 네. 아이고, 30살이죠? 팔꿈치 붙죠? 네. 팔꿈치를 이렇게 네.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네. 붙이는 거. 옷이 찢어지려고 그러네.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도 뒤로 그대로 끝까지 가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 뒤에 견갑골 주걱뼈 있죠? 주걱뼈. 아. 밑에 있는 견갑하근하고 극하근이 풀려요. 아 거기에 좀 모아지는 네, 거기에 것 같네요. 앞으로 모았다가 한참 계시다가 예, 예. 앞으로 천천히 오셔야 돼요. 천천히 오셔야지 근육 섬유가 다 빠집니다. 천천히 와서 한 10초 정도 유지 네. 호흡은 알아서 하시고 네. 또 천천히 또 뒤로 끝까지 가서 잡아당기세요. 날개 근육을 접는다. 아, 닭날개 날개. 접듯이 뒤로. 거기가 아프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실 거죠. 아, 고기가 아픈 자리에 가서 쿵쿵쿵쿵 이렇게 약간 네. 충격을 주시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아, 후배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네. 왜 50견을 한의원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냐고. 네. 한의원 가라고 이야기를 제가 안 했어요. 아니, 굳이 그런 얘기 안 치료가 되지 하면 그렇죠. 네, 안 해도 네. 아니, 괜히 아니지. 왜? 또 한의원이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양이 쪽으로 가시려면 이제 제통크리닉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사기를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약제를 써서 푸시게 되면 네. 초기에 또 50견을 잡을 수가 있고요. 한의학교로 왔을 때 이제 그 경결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쓰게 되면 빨리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병행하셔도 괜찮아요. 좀 풀어지더라.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약제로 네, 그렇습니다. 후배분들이 참 모니터를 열심히 해주시네요. 네, 저 문자가 갑자기 이제 네. 나가면 와 있을 것 같아서. 와 있을 것 같아서 네. 나는 좀 본 줄 알았죠. 근데 네, 네. 요즘 후배를 무섭습니다. 뻥을 치면 어떡해요, 선생님.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네. 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 박사님. 네. 네. 뭐가 고민 상담소 쇼쇼쇼쇼쇼 어서 오십시오. 명수 소장님, 유현상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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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1, 2부에서 그 나만의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핫플레이스 아. 이런 데 좀 저희가 문자를 받아봤거든요. 두 분 소장님 혹시 나만의 멋진 곳. 동네도 좋고요. 네네. 학교 교정 이야기도 하셨고 뭐 네. 멀리 가시는 단풍 구경도 어디 단풍이 가장 예뻤어요? 저는 고창 쪽에 갔을 때. 아 고창 선운사. 선운사 쪽에 갔을 때 그 아주 단풍이 좀 예뻤던 작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요? 아니, 올해?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 매니저가 간 적이 없다 그러는데. 간 적이 없대요. 누구랑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 저 친구 이상한 친구네. 아니 아니 왜 거짓말? 매니저 간 적이 없대. 간 적이 없다 아니 밖에서 많이 아니래는데 아니 그렇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거창 선운사가 좋긴 좋죠. 아니 제가 거기에 네. 저 뭐죠? 그 지분이 있으세요? 선운사 쪽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지분 있어? 그냥 뭐 아, 이거 기억이 안 났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저 친구가 같이 일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고. 오래전 아주 얘기 말고 요즘 단풍 얘기를 해달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엄영 소장님은 뭐 좀 나만의 네. 그 향로봉 거기 있는 산기슭에 있는 대관령 그 부대에 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를 1년이면 한두 번씩 가봐요. 아~ 원래 군대 이야기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금년에도 제가 장총을 끌고 다니셨다는 네, 그 부대야. 거기 단풍은 왜 멋있냐. 11시에 본 단풍과 11시 40분에 본 게 또 틀려. 표현이 멋있다. 색깔이 변하는 거를 그렇지. 그 후에 그림을 우리가 보듯이 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나. 변장고 아주 막 가슴에 막 와 닿는 게 너무 그리고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네네네. 그다음에 서해안 쪽에서 간 바람 네네. 그게 거기서 마주치면서 그리고 햇살 네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꼭 가보세요. 아, 11시 단풍이 다르고 11시 40분 단풍이 다르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시점 저는 저거 선운사 쪽에 네. 그 장어 한 마리 이렇게 고묵고 네. 그때 단풍이 다르고 장어 잡기 전에 다르고 그러면 장어가 끌거릴 때 다르고 저 다르고 또 구울 때 다르고요. 아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장어 주로 먹을 때는 또 달라져. 네.
올가을에 뭐 여행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두 분은? 저는 여행은 제가 계획을 안 세워도 늘 행사 다니죠. 아, 행사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네. 저분이 새우젓 축제 하면 새우젓으로 받아오시고 조개 축제 하시면 조개로 받아오시고 해남 배추 축제 서산이면 서산 네. 배추면 배추 네. 네. 축제 도토리 축제면 뭐 도토리 축제 대추 축제면 대추 네. 축제 있습니다. 네. 밤 축제면 밤 네. 축제 차를 이걸 큰 거 사가지고 이제 다니시죠. 뒤를 의자를 뜯었다는 정말 아주 그래서 이제 네. 한자 실어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좌석이 많고 이래서 뒤에 공간이 조금하니까 네. 조금인 줄 알고 열었다가 네. 의자를 다 뜯어나가지고 그냥 한없이 실어 한없이 들어가 이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자번호 0532 주인님의 사연입니다. 동생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백수인데 뭔가를 하려는 의지도 계획도 없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완벽주의 성향이시고 예전부터 동생에게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지라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직업을 못 가진 거는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되게 이런 성향이 많아요. 뭐냐면 복권을 맞듯이 한 방에 애가 큰 걸 해야 돼. 큰 회사를 들어가거나 무슨 큰 직책의 일을 맡거나 무슨 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막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머나 어떻게 거기 들어가니. 야 진짜 대단하네. 아이고야 벌써 저렇게 됐네. 그렇지 않은 조그만 일을 하게 되면 낮은 자리 낮은 직책 이런 거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예예 그만둬라 그만둬. 차라리 내가 먹여 살릴게. 아유 그걸 월급이라 그만이 이래갖고 그 아이들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네. 애들이 뭔가 한 방에 크게 해보려고 작은 거는 시시해서 못하고 그렇죠. 그럼 큰일은 아직 작은 일을 안 해본 사람한테 안 맡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로 이렇게 그렇지.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대치가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단호히 폐지 수금 어떻고 전단지 배포하는 거면 어떠냐 네. 나가서 맨땅을 파면 어떠냐 어? 신을 닦으면 어떻고 무슨 가드 판매를 하면 어떻고 땅바닥을 기면 어떠냐 그런 것도 괜찮다 어? 나가서 뭐든지 해라. 그렇죠. 어째서 집에서 눕니까? 어쩌면 아무래도 오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네. 하는 게 네. 뭐냐? 내가 어떤 조그만 일이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그거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맞아.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렇지. 직업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 소득자입니다. 한 푼이라도 버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 부실을 하는 거고 생애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근데 여태 예. 이렇게 아버지 기대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형이. 그렇죠. 어. 동생에게. 이야기를. 너 괜찮다. 괜찮다. 여태까지 안 한 건 네 잘못 없다. 너한테 기대를 너무 크게 걸고 큰 거 바라고 좋은 일 하라고 한 우리가 잘못이니까 네가 지금 이래부터 조금만 그래도 아무 그래도. 일단. 허는 게 중요하다. 뭐든지 허는 게. 그랬을 때 네.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네.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지금 너무 가나.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네. 유현상 소장님은 어떻게 왜 또 박수를 해법을 크게 치시고 아, 저는 저 제가 만약에 내 동생이 이런 동생이 있다면 내가 어떤 고민을 해봤을까 하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참 좋은 형을 두고 있네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 읽어요. 아니. 네, 좀 자세히 읽어주세요. 지금 그래도 네네네. 이분 보니까 좀 살만한,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돈이 없었다, 쓸 돈이 없었다 하면 과연 이럴까?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해봤어요. 네네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참 고생 진짜 안 했구나. 고생해봤으면은 네. 뭐 직업이라도 좀 가졌을 텐데. 그랬을 텐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 근데 이제 뭐 하나 비유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사실 이런 친구한테는 이제 말씀을 우리 엄 소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네. 사실 저 제가 이제 감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중에서 네. 너 감기 그거 고생해 그 만병의 그 근원이야 빨리 병원이나 약 먹어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아 며칠 있으면 나 아 이거 저 뭐야 좀 쉬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병원에 가서 네. 아니면 전문가가 네. 의사분이
꼭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됩니다. 아, 하면 그렇지.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전문가의 말을 따라. 네. 꼭 약 먹고 약은 약사에게, 네. 병은 의사에게. 그렇죠. 네네네. 꼭 챙겨서 누구보다도 더 이런 성격의 친구들은 더 누구보다도 챙겨 먹어요. 네. 그러면 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읽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읽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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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곳을 찾았어요. 네, 네. 지금 찾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가족이나 형이 네. 정말 동생을 위한다면 네.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아, 전문가가 누구야? 전문가 누구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아, 의사 선생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의사, 이 분야의 의사. 예. 그럼 백수, 평생 백수 이런 걸 그렇죠. 찾아가나? 백수연합회 뭐 고용노동부 뭐 이쪽 어디? 아니 저 엄소장님 이럴 땐 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아니 이거 그러니까 전문가가 누구냐고요? 전문가 누구 누구야? 전문가한테 아니 그냥 내가 썼는데 그냥 아니 아유 전문가를 아니 전문가를 찾아가서 아니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아서 동생이 이렇게 이런 일 이렇게 이런 상태고 네. 지금 이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그 주말에 저랑 진행하는 그 개그우먼 홍윤아 씨가 지금 이 방송 그 택시 안에 듣고 있대요. 네. 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너무 답답해요, 유 소장님. 뭐 이렇게 아니 그 고용 상담자 고용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엄소장님 그 예. 저희들이 이 정도 얘기하고 그럼요. 저 생각은 저 결정은 뭐 듣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뭐 그렇죠. 네, 뭐 딱히 뭐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받아 전문가가 내 동생한테 상담자.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동생이 의지도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민 상담왕은 엄영수 소장님.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소감 한마디? 네, 정말 그 늘 좋은 점수를 주시고 네. 또 별로 재밌고 유익하지 않더라도 항상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유현상 소장님. 아, 정말 항상 나와서 그 막판에 뒤집기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 아, 축하합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그 끝곡을요. 예. 유현상 소장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게 마치 엄영수 소장님을 대놓고 하는 어떤 그럼. 마음의 속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요거 들으면서 지원이 씨의 니까지 게 뭔데. 니까지 게 뭔데. 그럼 고삐를 안 듣는 겁니까? 네, 고삐를 듣고 싶었는데. 네, 오늘 그 가족 소개잖아요. 아, 네, 다음 주에.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영수 소장. 네,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사롱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